하나, 둘, 셋. 30m로 맞춰놓고 액티브 트랙을 가볼게요.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해보겠습니다. 액티브 트랙 물어보신 분이 스포츠 모드일 때 액티브 트랙의 최고 속도가 더 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저기 신호를 받았을 때 쭉 가보죠. 카트라이더 같다. 지금 속도는 65km. 액티브 트랙은 모드하고 상관없이 속도가 36, 37,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. 그 센서가 꺼져야 되거든요. 그런데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센서가 살아있습니다.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로 해도 센서가 계속 켜져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드하고 상관없이 액티브 트랙은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액티브 트랙을 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최고 비행 고도 도달 40m가 최고네요. 그리고 트레이스 모드 액티브 트랙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기체가 너무 낮습니다. 높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네요. 자동차는 전 낮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람은 1.6m 이상 올라갔어야 되는데 차는 6m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 하늘을 보면 비 올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이번엔 미니3 구입해서 어제 날리는데 수동모드에서 셔터 스피드와 ISO는 변경 가능한데 조리개는 변경 안 되더라고요. 조리개는 1.7로 고정 조리개 같아요. 단렌즈들 있잖아요. 그 카메라 렌즈들 보면 단렌즈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상 잘 봤습니다. 생각보다 더 잘 따라가네요. 해상도 FPS별 APAS 불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달아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사람으로 잘 인식했고요. 여기에서 4K 30프레임이 최고입니다. 4K 30프레임으로 고정이고요. 2.7K도 30프레임 고정. 전부 다 퀵샷 같은 것도 3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실내에서 작동이 되나요? DJI 미니2 실내에선 GPS가 안 된다고 실행이 안 되던데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퀵샷 같은 게 안 되고 GPS가 안 잡혔을 때는 고도 제한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비전 센서가 있었고 30m까지 감지가 되나 봐요. 그래갖고 미니3 프로는 3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. GPS가 안 걸려도. 근데 미니2 같은 경우 제 기억에 1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적외선 센서만 있어서 걔는 아마도 그럴 거예요. 112 영상 덕분에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. 매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바라던 드론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. RC 프로 컨트롤러와 일반 미니2와 미니3 프로 컨트롤러 조이스틱 부분이 다른 점이 있나요? 네, 다른 점이 있어요. 그 미니2 같은 경우는 얘가 동그래요. 그러니까 오락실 그것처럼 이 동그란데 스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. 미니3 이 RC 같은 경우는 이게 위아래 따로 있고요. 좌우가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묶여있고 좌우가 이렇게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위아래 갈 때는 얘는 가만히 있고 위아래 좌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? 좌우 위아래는 안 움직이잖아요. 그리고 위아래 확실하게 미니2 때랑 다른 느낌의 컨트롤이 될 거예요.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갈 때 걸리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어느 게 더 낫냐라고 하면은 저는 미니2 RC N1이 좀 더 이 조이스틱 부분은 더 낫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요거를 산 이유가 조금이라도 그 준비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산 거예요. 부피도 액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가지고. 근데 그 하림아빠님이 이 세팅에 대해서 시간을 한번 쟀는데 RC 프로랑 RC N1이랑
시간이 11초 차이였나? 굉장히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갖고 시간 줄이겠다라는 생각에 RC프로 요 컨트롤러를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부피를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광고 맞는데요. 근데 편의점 어딘가요? 저 편의점 여기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411번지입니다. 근데 오셔가지고 저 누구예요? 잘 보고 있어요?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몰라도 그냥 물건만 사고 가시면 전 못 알아봐요. DJI 라이브 방송 이벤트 하던데 여기서 미니3 할인할까요?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로닌인가 그래가지고 이 짐벌 있잖아요. 그게 이번에 새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때는 안 하겠죠? 자전거 캠핑 다니는 사람입니다. 액티브 트랙 옆모습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옆모습 촬영 이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됐으면, 나 사람으로 인식했냐? 했구나. 인식했으면은 여기 액티브 트랙에 평행이 있습니다. 평행을 누르는 순간에 경고가 하나 떠요. 그러니까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니까 조심해라, 부딪힐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뜹니다.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계속 얘는 내 옆에서 이렇게 찍어줘요. 내가 정면을 보던 뒷모습을 보이던 그냥 나로 인식되면은 그 피사체를 계속 쫓아다닙니다. 쉽게 말해서 카메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쟤는 뭐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. 평행 모드는 비전 센서가 꺼지니까 평행으로 하실 때는 꼭 그 부딪힐 게 없는 곳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. 특히 자동차 평행으로 해놓고 쫓아오게 했다가 부딪히는 일 보긴 했어요. 그리고 POI로 이렇게 돌게 해놓고서 자동차 따라가게 하다가 부딪히는 것도 봤고요. 아무튼 센서 들어오는 센서가 꺼지는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무튼 리턴 투 홈의 오차는 어느 정도 될까요? 반창코님 이건 다음에 제가 할게요. 요 안에서 하기엔 좀 그래. 기다리던 영상이라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언젠가 상의 이체 사서 자전거 타고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좋아요.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최근 들어온 미니3에 궁금한 게 많아서 찾아보다가 바라님 채널이 제일 상세인 것 같아서 혹시 미니3 고프로처럼 띄우지 않고 손으로 촬영해도 상관없나요? 손을 들고 하셔도 되는데 얘가 점점 뜨거워져요. 그러니까 냉각시킬 방법을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뜨거워서 저절로 꺼집니다.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. 그렇게 저도 이렇게 들고 찍은 겁니다. 그 정도 화각이 나와요. 이렇게 들고 찍었을 때. 그리고 초점은 AF 그 화면 누르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초점 맞추는 것도 괜찮고 그냥 고프로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. 다만 얘가 뜨거워져서 꺼지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. DJI 미니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물어봐 주십시오. 제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할 수 있는 건 실험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영상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그냥 댓글 아무거나 다시면 저도 아무 댓글이나 다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. 궁금하신 거 없으셔도 댓글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랑 뭐 대화하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간 것이 있다면은 최근 영상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부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.